TV조선 취재기자들이 전하는 뉴스의 중심, 보도본부 한나인. 저는 신효섭입니다. 오늘의 핫 키워드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키워드는 서로 심판, 서로 저지입니다. 총선을 정확히 한 달 앞두고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대국민 메시지를 통해 운동권 특권 세력, 부패 세력, 종북 세력 합체로 나라 망치는 이재명 민주당의 폭주를 저지해달라라고 호소했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기자회견을 갖고 나라를 망치고도 반성하지 않는 현 정권의 국정 기조를 바꾸기 위해 국민의 심판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이직설화입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지역구 선거운동을 하면서 여당 지지자를 비하하는 용어인 이직 발언을 했다가 부적절했다고 사과했습니다. 민주당에선 부산에 출마한 국민의힘 장혜천 후보가 과거 부적절한 성행위로 옹호하는 발언을 했다며 공천 취소를 요구했습니다. 세 번째 키워드는 한미훈련 반대가 1번입니다. 야권 비례대표 정당 더불어민주연합의 시민사회목 비례대표 후보는 1번에 한미 군사훈련 반대운동 등을 펼쳐온 결의 하나의 전지혜 전 대표가 확정돼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 총선 공약이 반미냐고 공격했습니다. 다음 키워드는 공항의 추격전입니다. 해병대 사망사건 수사 외압 의혹을 받아 출국 금지된 상황에서 호주대사로 임명된 이종섭 전 국방장관이 어제 저녁 출국했습니다. 민주당은 권력이 피의자를 해외 도피시켰다며 외교장관, 법무장관 탄핵을 검토하겠다고 했습니다. 다음 키워드는 군의관 공보의 투입입니다. 의료 공백을 메우기 위해 오늘부터 전국 20개 병원에 군의관과 공중보건의가 투입됩니다. 의료 현장을 이탈한 전공의에 대한 면허정지 처분 통지가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행정처분 절차가 마무리되기 전에 복귀하는 전공의에 대해서는 최대한 선처하겠다고 했습니다. 마지막 키워드는 하극상 용서받았다입니다. 축구협회가 오늘 아시안컵 대회 기간 주장 손흥민과 물리적으로 충돌하며 하극상 논란을 빚은 이강인 선수를 월드컵 예선 국가대표팀에 발탁했습니다. 이강인이 파문 이후 런던까지 손흥민을 찾아가는 등 선배 동료들에게 두루 사과한 점을 인정한 걸로 보입니다. 총선이 꼭 한 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제 여야 공천도 거의 마무리가 됐고요. 본격적인 본선 경쟁을 위한 여야 대표들의 이 메시지 경쟁도 치열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위원장은 민주당을 운동권 특권 세력과 부패 세력, 종북 세력의 합체라고 규정하면서 폭주를 막겠다고 선언했고요.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국민의힘을 반국민 세력이라고 칭하면서 정권 심판론을 부각하고 나섰습니다. 네, 총선이 한 달 앞으로 다가오면서 이 여야 대표들의 메시지 수위도 높아지고 있는데요. 어제는 한동훈 위원장과 이재명 대표가 각각 이 총선에 임하는 각오를 밝혔습니다. 한 위원장은 국민의 선택을 한 달 앞둔 이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입장이라는 제목의 약 2,600자 분량의 입장문을 통해서요. 이재명 대표는 그리고 이 예정에 없던 기자회견을 열고서 서로를 겨냥을 했는데 먼저 한 위원장은 입장문에서 이재명 대표가 조국 혁신당, 진보당과 손을 잡았다면서 이 부패 세력, 종북 세력이 민주당을 숙주로 대한민국을 장악하는 걸 막겠다라고 했습니다. 반면 이재명 대표는요, 이 4월 10일을 국민의 삶을 추락하게 만든 정권 심판의 날이라고 강조를 하면서 이 정권 심판론을 부각했습니다. 여야 대표들은 오늘도 서로를 향해서 날을 세웠는데요. 어제 발표한 메시지에 대해서 추가 입장과 반박 입장을 내놓으면서 공세 수위를 높인 겁니다. 특히 한동훈 위원장은 이재명 대표가 국민의힘 공천을 패륜, 친일, 극우 공천이라고 비판한 걸 두고 패륜이라고 하면 딱 한 명이 떠오른다면서 이 대표가 이 대표를 공천하는 거야말로 패륜 공천이라고 맞받아쳤습니다. 어제 이 대표의 기자회견 내용과 오늘 한동훈 위원장의 목소리 이어서 들어보시겠습니다. 국정 실패를 책임지기는커녕 오히려 그 책임자들에게 국회의원 후보 공천장으로 꽃길을 깔아주는 폐륜 공천입니다. 이 폐륜 공천은 대국민 선전포고 바로 그 자체입니다. 4월 10일은 심판의 날입니다. 무능 정권에 대한 심판의 날이자 폐륜 공천에 대한 심판의 날입니다. 폐륜 공천이라고 얘기했는데 폐륜이 뭐죠? 폐륜 형수 욕설, 배우 관련 의혹, 검사 사칭, 대장동 비리, 음주운전, 정신병원 의혹. 제가 너무 많아서 말을 못하겠어요. 이재명 대표가 이재명 대표를 공천한 것이야말로 패륜 공천이라고 국민들께서 생각하실 것 같습니다. 여야 대표들이 서로에 대한 심판론을 띄우면서 일종의 이 프레임 전쟁에 돌입한 상황인데요. 우선 한동훈 위원장은요, 그동안 민주당을 운동권 특
집권 정치 세력 이렇게 규정한 것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종북 세력의 동맹으로 몰아붙이며 대립각을 더욱 세웠습니다. 네, 그동안 국민의힘은요 운동권 특권 세력 심판을 가장 중요한 선거 구도로 잡아왔습니다. 하지만 어제 한 위원장이 밝힌 입장문에는 이 통합진보당 출신 세력의 국회 입성 또 조국혁신당과의 동맹을 막아내겠다는 데 더 방점이 찍혔는데요. 한 위원장은 종북 통진당 세력의 주류 진출은 이 나라와 동료 시민에 대한 지금까지와는 차원이 다른 위협이 될 거라고 주장을 했고요. 그러면서 이 대표가 이런 종북 세력 등과 손잡는 이유는 오직 자기가 감옥에 가지 않기 위해 당권을 장악하기 위한 거다라고 했습니다. 이렇듯 이 운동권 심판보다는 이 통진단 출신 세력 등과의 연대에 더 방점이 찍힌 이번 이 한 위원장의 메시지는요. 물론 이 운동권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임종석 전 실장이 공천 이제 배제가 되면서 이 운동권 심판론에 대한 동력이 떨어진 점도 있지만 한마디로 민주당이 변질됐다. 이른바 이 비명계 물갈이로 당내 극단주의 세력이 주류로 등장을 했고 뭐 당이 변질됐다. 이런 이제 비판을 좀 더 부각시키겠다는 전략으로 보입니다. 오늘 한 위원장의 목소리 조금 더 들어보시겠습니다. 동료 시민 여러분, 국민의 선택이 한 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저희는 운동권 특권 세력, 부패 세력, 종북 세력 합체로 자기 살기 위해서 나라 망치는 이재명 민주당의 폭주를 저지하고 동료 시민을 위한 정치 개혁과 민생 정치의 새 장을 열겠습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의 민주당이 21대 국회 내내 보여준 입법 폭주가 지속 강화되는 것을 저지하겠습니다. 국민의힘은 부패 세력들, 종북 세력들이 이재명 대표 민주당을 숙주로 대한민국을 장악하는 것을 막겠습니다. 어제 오늘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메시지에서 엿볼 수 있었던 이 민주당의 총선 전략은 어땠나요? 네, 어제 이재명 대표의 기자회견에서는 이제 그동안 문제 삼아왔던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논란, 이걸 전혀 거론하지 않는 점이 눈에 띄었습니다. 특검 무산으로 명품백 논란에 대한 피로도가 높아진 것 때문에 언급을 하지 않은 거 아니냐 이런 해석이 나오긴 했는데 오늘 최고위원회의에서는 다시 언급을 했습니다. 국민의힘 공천 사례를 하나하나 언급을 하면서 패륜 공천이라고 비판한 건 이른바 비명 횡사라 불리는 민주당의 비명계 공천 파동과 관련해서 국면 전환을 시도하는 것이란 해석이 나옵니다. 여기에 오늘 민주당 지도부는요, 해병대 최상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으로 공수처 수사를 받은 이종섭 주 호주 대사의 출국을 두고서 집중 공세를 폈습니다. 이 대표는 이 전 장관의 출국이 국기 문란이라고 주장하면서 대사 임명 철회 및 국내 압송을 주장했고요. 또 총선에서 이태원 참사 사건 등 5대 실정을 심판하겠다면서 5대 국가 비전으로 국민의 삶을 지키겠다라고 강조를 했거든요. 오늘 이 대표 목소리도 듣고 오겠습니다. 지지율이 조금 역전되는 것 같으니까 곧바로 이번 이종섭 장관 도주제 대사로 임명하고 개구멍으로 도망을 시키는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한마디로 국민을 깔보는 막장 행태입니다. 폐륜 정권의 대국민 선전포고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국민과 국민을 업수히 여기는 반국민 세력 국민의힘 대결입니다. 이종섭 대사 공방은요, 저희가 잠시 뒤에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고요. 어제 이 대표는요, 이번 총선의 목표를 151석이다 이렇게 또 밝혔습니다. 네, 어제 이재명 대표는 이번 총선의 첫 번째 기준은 누가 일당이냐이고 두 번째 기준은 누가 과반수를 확보할 거냐에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단 한 석이라도 민주당이 일당이 되는 게 목표이고 이보다 더 큰 목표는 151석을 얻는 거라고 했는데요. 반면 오늘 한 위원장은 총선의 의석수를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숫자를 말하는 건 평가받는 사람 입장에선 건방진 거다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한 위원장은 앞서 지난달 경기도 안산에서 출마하는 장성민 후보가 최대 160석까지 가능하다는 낙관론을 내놓자 근거 없는 전망을 삼가라는 당내 메시지를 내고 입단속에 나선 바 있는데요. 어제 오늘 양당 대표의 목소리 듣고 오시죠. 단 한 석이라도 우리가 일당이 되는 것, 그리고 더 큰 목표라면 151석으로 국정의 퇴행을 막아내고 그나마 국회에서만이라도 희망을, 미래를 말할 수 있게 만드는 것입니다. 제가 숫자를 가지고 말하는 것은 평가받는 사람 입장에서 좀 건방진 거다라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고요. 제가 제 입에서 우리는 몇 석을 목표로 한다는 말이 4월 10일 전에 나오지는 않을 겁니다.
총선이 한 달 앞으로 다가오면서 이 격전지를 돌고 있는 여야 대표들의 유세 대결도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오늘 한동훈 위원장 경기도 고양시를 가고요. 이재명 대표는 충남의 천안을 방문합니다. 네, 한동훈 위원장은 야당의 현역으로 있는 험지를 잇따라 방문하면서 유권자 표심 잡기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지난주 국민의힘이 한석도 없는 경기도 수원을 시작으로 경기 성남과 용인을 방문했고요. 잠시 뒤에는 경기 북부 총선 승부처인 고양시를 찾아서 서울 편입 이슈 등을 논의할 계획입니다. 고양시 역시 지난 총선에서 국민의힘이 4개 선거구에서 모두 민주당과 녹색정의당에 패한 험지라고 할 수 있는데요. 한 위원장과 국민의힘은 오늘 고양시민들과 간담회를 열고 여당 프리미엄을 바탕으로 한 메가서울 추진 계획을 밝힐 예정입니다. 이어서 내일은 서울 영등포와 양천을 방문하는 등 수도권 공약 행보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이재명 대표는 이 유세 현장에서 정권 심판론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지난 7일에는 이 김건희 여사 일가의 이 서울 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이 제기된 경기 양평군을 방문을 했었죠. 그리고 오늘은 해병대 장병 사건 이 수사 외압 의혹을 좀 정조준하기 위해서 신범철 전 국방 차관이 출마를 한 천안을 찾을 예정입니다. 또 14일에는 대전, 세종, 충북을 방문하는데 정부의 R&D 예산 삭감 문제와 오송 지하차도 참사 대응 관련 책임론을 제기할 것으로 보이고요. 15일 찾는 부산에서는 2030 엑스포 유치 실패를 고리로 해서 정권 무능론을 부각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관련해 지난주 여야 대표들의 유세 현장 모습도 보시겠습니다. 좀 답답한 현실입니다. 이게 국민을 위해서 쓰라고 권한을 맡겨놨더니 전혀 엉뚱한 용도로 권한을 남용하고 있는 현장이죠. 왕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왕이 되고자 해서도 안 됩니다. 주어진 권력을 사적으로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잘못 사용하면 주인의 입장에서 권력을 박탈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저는 오늘 지금 이 시간에 성남에서 우리가 가장 어렵다고들 하는 성남 수정에 왔고 이재명 대표는 서초동에 법정에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대장동 비리, 백현동 비리 이런 문제를 일으킴으로 인해서 성남의 이미지가, 성남의 명예가 많이 떨어졌습니다. 맞습니다. 저희가 그걸 다시 회복하겠습니다. 오늘이 이제 총선을 꼭 30일 앞둔 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럴까요? 이제 거대 양당 모두 대표들이 직접 나서서 이 총선의 의미 그리고 또 총선에 임하는 각오들을 어제 오늘 이렇게 밝혔습니다. 일종의 이제 플레임을 선거 운동의 어떤 플레임, 큰 구도를 제시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 한동훈 위원장 그 입장문에서는 뭐 여러 가지 지금까지 해왔던 얘기들과 함께 종북이라는 말이 자주 등장을 하는 게 눈에 띄었고요. 그다음에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게서는 이 패륜이라는 말이 또 등장한 게 눈길을 끌었습니다. 자, 여야 대표들의 프레임 제시 어떻게 보셨습니까? 오늘이 이제 본 투표일로는 30일이지만 4월 5일, 6일이 사전 투표일이거든요. 네네. 그걸로 따지면 사실은 이제 정말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번 선거에서 어떤 이슈를 띄울 것인가에 대한 이제 여야 대표 간의 이제 경쟁이 벌어지는 것인데요. 아무래도 이제 이재명 대표는 이제 공천 그동안 잡음 때문에 여러 가지 메시지를 제대로 발휘할 수 없다 보니까 지금 많은 메시지를 어제 오늘 잇따라서 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즉 여당의 공천 문제와 그다음에 정권 심판론을 내세우고 있는데 근데 문제는 이제 패륜 공천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그래서 저는 어떤 모르겠어요. 뭐가 어떤 부분이 과연 패륜 공천인지에 대한 부분하고 정권 심판론 물론 뭐 먹힐 수 있습니다만은 한편으로는 또 입법 권력은 민주당이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즉 그동안 180석 지난 총선에서 다 합해서 108조는 가지고 있었는데 그렇다면 과연 그런 이런 입법 권력을 가지고 뭘 했는지 검수완박부터 시작해서 최근에 중대재해처벌법 그것도 통과시켜주지 않았습니다. 선거법도 본인들 뜻으로 이루어져 버렸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판단을 국민들이 어떻게 할 것인지 또 이제 여당 입장에서 보면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이제 심판 문제 또 586 심판 문제 이야기하지만 본질적으로 여당은 기본적으로 이제 국민의 민생과 경제와 직접적 연결된 부분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어떤 이슈보다는 실질적인 성과 이런 것들을 이제 국민에게 제시를 하는 것들이 효과적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결국 이재명 대표는 이제 윤석열 정권의 중간 심판 문제 초점을 준 것 같고요. 그다음에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그리고 지금 방금 이현종 의원 말씀하셨던 대로 민주당의 4년 그 입법부에서 일종의 우위 그거에 대한 심판 이쪽에 또 치중을 맞추고 있다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자 말씀해 주십시오. 네, 뭐 민주당으로서는 사실 좀 억울한 면이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입법 폭주를 한다고 국민의힘에서는 공격을 하시는.
하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대통령께서 거부권을 많이 행사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것도 입법권을 무력화시키는 일환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조금 이의가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아무래도 저희 민주당이 공천에 대해서 잡음이 많았습니다. 아무래도 야당이기 때문에 구조적인 문제가 있었겠죠. 그런데 국민의힘 공천도 이제 거의 끝나가는 무렵에 저희가 살펴보면 하나하나 문제점이 있는 것들이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민주당은 음주 가산점이 있냐라고 했는데 국민의힘도 살펴보면 17분이나 어떤 음주 전력이 있었고 또 저희 보고 뭐 전과자 정당이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전과 있으신 분도 상당히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저희가 총선에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면서 하나하나 짚어서 좀 부각시켜야 될 것 같고 저희는 어쨌든 간에 정권 심판론을 제대로 부각시키기 위해서는 일명 이해 양명주 그러니까 이태원 사건 해병대 순직 양평고속도로 명품백 수수 논란 그리고 마지막으로 김건희 여사의 주가 조작 논란에 대해서 조금 선명성을 확실히 키우려는 전략으로 보여집니다. 네. 이처럼 총선을 딱 30일 앞두고 여야 모두 이제 본격적인 총선 경쟁에 돌입을 하면서 여지없이 설화 논란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요 자신의 지역구인 인천 계양을 해서 만난 시민과 이 대화를 하는 과정에서 이찍이라는 이런 표현을 사용해서 논란을 자초했습니다. 이 이찍이라는 표현은요 지난 대선 당시에 기호 2번 윤석열 후보에게 투표한 것을 의미하는 표현인데 이게 이제 그 야권 성향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요 사실상 여권 지지자를 비하하는 그런 의미로 쓰이고 있습니다. 이제는 이재명 대표가 지난주 금요일 저녁에 이 자신의 지역구인 인천 계양을 해서 선거 유세를 하던 도중에 한 시민에게 설마 이찍 아니겠지라고 말하면서 좀 웃는 모습이 포착이 된 건데 먼저 영상으로 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일본 이재명. 네. 설마 이찍 아니겠지? 영상으로 보니까 이제 가볍게 이제 농담을 했다 이렇게 이재명 대표 측에서는 주장을 할 여지가 있어 보이기는 합니다. 하지만요, 어쨌든 제1야당의 대표가 공개적인 자리에서 이 여권 지지자를 비하하는 의미로 사용하는 표현을 시민에게 했다. 다른 사람도 아니고 시민한테 일반 시민한테 한 겁니다. 그렇다면 결국 이 통합을 추구해야 하는 정치 지도자가 여야 지지 성향에 따라서 유권자를 갈라치겠다는 비판 풀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이런 논란을 의식해서인지 이재명 대표도 하루 만에 곧바로 사과했습니다. 네, 이재명 대표는 이 해당 발언을 한 뒤에 바로 다음 날인 지난 토요일에 자신의 SNS를 통해서 발언이 대단히 부적절했다며 성중히 사과드리고 상대 당을 지지하는 국민도 민주당을 지지하는 국민도 모두 똑같은 주권자이고 이 나라의 주인이다라고 썼는데요. 그러면서 국정운영에 무거운 책임을 맡고도 이 나라 주인의 의사를 무시하고 오만 속에 국정을 손놓고 있는 윤석열 정권을 심판해달라고 덧붙였습니다. 국민의힘을 중심으로는 연일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당장 이재명 대표와 인천 계양을 지역구에서 경쟁하고 있는 원희룡 후보가 짧지만 아주 선명한 비판글을 올렸습니다. 네, 국민의힘에서 논평을 통해서 이재명 대표가 국민을 편가르기 했다고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고요. 원희룡 후보 지난 토요일 자신의 SNS에 일찍도 이찍도 모두 계양구민이라는 짧은 글을 올렸는데요. 뭐 별다른 부연 설명은 없었지만 이 대표의 이 이찍 발언을 정면 겨냥한 걸로 보이고요. 원 후보 일부 언론과 통화에서도 주민들을 구분하고 갈라치게 하는 것 자체가 문제라면서 나는 유세 중에 밥맛 떨어진다면서 나가라는 분도 있었지만 뭐 그분들 모두 존중한다라고 강조했다고 합니다. 앞서 원 후보가 유세 도중에 만난 시민으로부터 밥맛없게 저리 가라 이런 소리를 듣기도 했고요. 또 이제 본인은 민주당원이라면서 악수를 거절한 시민이 있었는데 민주당원도 악수는 할 수 있다 이렇게 웃으면서 답했던 모습이 영상으로 공개되기도 했죠.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도 오늘 이 이찍 발언에 대해서 아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네, 한 위원장은 오늘 출근길에 이 대표의 이 이찍 발언에 대해서 주권자인 국민을 얼마나 우습게 보면 그런 소리가 나오는 거냐, 참 한심스럽다라고 비판했고요. 우리는 발언을 조심해야 한다면서 이 내부 입단속도 강조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주권자 국민을 얼마나 우습게 봐야 저런 소리가 나오는지 참 한심스럽습니다. 뭐 친목 모임 같은 데서 혹시 어디 출신이세요? 고향이 어디세요? 라고 묻는 것과 주류 정치인이 대화하다가 자기 안 찍을 것 같은 시민에게 혹시 고향이 어디세요? 혹시 고향이 그쪽 아니세요? 라고 말하는 것. 그 맥락의 차이는 굉장히 큰 겁니다. 그건 대한민국 사회에서는 거의 인종차별에 준하는 망발입니다. 이 문제는 본인이 뭐
잘못했다고 얘기는 해놨습니다만 잘못됐다는 말은 앞에 한마디 쫙 있고 뒤에는 다 뭐 윤석열 정부가를 심판해야 된다 이렇게 써놨던데요. 그게 무슨 사과입니까? 저는 정말 반성하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국민의힘에서도 설화 논란에 휩싸인 사람이 있습니다. 부산 수용 지역구에 공천을 받은 장해찬 전 최고위원이요. 지난 2014년에 이 SNS에 아주 부적절하고 좀 민망한 그런 글을 올린 게 뒤늦게 알려지면서 야당의 거센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네, 이 논란이 된 장해찬 전 청년 최고위원의 글부터 좀 살펴보면요. 장 전 최고위원은 지난 2014년 5월에 자신의 SNS를 통해서 도덕성보다 전문성을 강조를 하면서 매우 좀 극단적인 예를 들었었는데 그러니까 이 문란한 생활을 하더라도 직무에서 전문성과 책임감을 보인다면 프로로 존경받을 수 있는 사회가 건강한 사회라고 강조를 한 겁니다. 해당 글이 이제 뒤늦게 논란이 되자 장 전 최고위원은요 일부 언론을 통해서 이 10여 년 전 비유를 들어서 정치의 전문성이 중요하다는 주장을 한 것일 뿐 부도덕을 옹호한 것은 절대 아니다라고 해명을 했습니다. 하지만 장 전 최고위원의 발언을 둘러싼 여야 간 공방도 지금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장 후보의 공천을 들어서 이건 음란 공천이다 이렇게 직격을 했고요. 국민의힘에서는 이 대표의 막말이 더 심하다 이렇게 반박했습니다. 네, 민주당은 논평등을 통해서 제정신으로 할 수 있는 말인지 두 눈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면서 장해찬 전 최고위원의 과거글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도 어제 기자회견에서 장 전 최고위원을 직접 언급하면서 국민이 부끄러울 음란 표현을 했는데도 공천을 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는데요. 반면에 국민의힘에서는 이재명 대표 SNS에는 막말과 망언, 비하 발언이 차고 넘쳐서 끝이 없이 찾을 수 있다면서 과거 발언 하나하나를 끄집어내서 비판한다면 이 대표는 어떡하겠는지 걱정되지 않냐고 반박을 하고 나섰습니다. 국민의힘의 호준석 대변인은 오늘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과거 막말 논란에 휩싸이고도 민주당에서 공천을 받은 인사들을 한 명 한 명 언급했습니다. 어제 나온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목소리와 오늘 나온 호준석 대변인의 목소리 이어서 들어보시죠. 부산 수영의 장예찬 후보, 저도 기사를 보고 알았지만 참 입에 올리기도 거북한 온갖 국민이 부끄러울 음란 표현 이런 걸 했는데도 공천했습니다. 음란 공천하는 겁니까? 좀 쫓기시는 것 같다. 이재명 대표께서 뭐 몇 년 전이 아니라 또는 말실수 정도의 그것이 아니라 최근에 국회의원으로서 이렇게 말씀하셨던 분들이 있습니다. 천안함 함장에게 부하를 다 죽였다라고 하셨던 의원, 자당 출신 국회의장에게 법안 상정했다고 GSGG라고 SNS에 쓰셨던 의원, 이분들이 다 공천을 받으셨습니다. 이 의원들이. 이래서야 민주당 정치인들이 앞으로 말을 조심하시겠는가 걱정이 좀 됐습니다. 이처럼 여야 모두 이 설화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한 상황에서요. 내부적으로는 입단속을 하는 한편으로 이 외부적으로는 상대의 설화를 부각시키면서 아주 공격의 기회로 삼고 있는데요. 그간 선거 직전에 이 설화에 휩싸여서 이 승패까지 뒤바뀌는 그런 사례가 적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에도 여야 지도부 모두 총선 막판 돌발 변수가 되지 않을지 걱정하고 또 주목하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네,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과거 총선에서도요. 이 설화에 휩싸여서 역풍을 맞은 케이스가 종종 있었는데요. 2012년 당시 지지율 고공행진을 벌이고 있던 민주당은 이 김용민 후보의 노인 비하 발언으로 역풍을 맞은 바 있었고요. 2004년 17대 총선 때는 민주당의 전신이죠. 당시 집권당인 열린우리당이 뭐 200석까지 확보할 거다 이런 관측도 나왔었지만 정동영 의장의 노인 비하 발언으로 문제가 됐습니다. 국민의힘에서도 역시 지난 2020년 총선 때 차명준 후보가 세월호 유가족을 겨냥해서 부적절한 주장을 내놔서 큰 논란을 빚었었고요. 2018년 지방선거에서도 이 정태욱 전 의원이 TV토론에서 이혼하면 부천 가고 망하면 인천 간다라는 이른바 이부망천 발언을 해서 이게 수도권의 악재가 되기도 했습니다. 앞서 짧게 전해드리긴 했는데요. 주호주 대사로 임명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출국을 두고 지금 여야의 공방이 격화하고 있습니다. 네, 이종섭 전 장관은 앞서 이 해병대원 사망 사건 수사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혐의로 이 공수처에 의해서 출국 금지 조치가 내려진 바 있었는데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4일에 그를 호주 대사로 임명을 했고 그 다음 날에 이제 5일에 이 전 장관이 이 출국 금지를 풀어달라는 이의 신청을 법무부에 제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전 장관이 7일 날 자진 출석 형식으로 해서 공수처 조사를 받으니까 법무부가 8일 날 출금 조치를 해제를 했고 이 대사가 10일 날 출국을 하게 됐는데요. 이를 두고서 민주당은요, 권력이
핵심 피의자를 해외로 빼돌렸다면서 공세를 펴고 나섰습니다. 이 홍익표 원내대표 등이 어제 이 전 장관이 출국하는 공항을 찾아서 규탄 시위를 벌인 데 이어 오늘 최고위 회의에서도 시위를 이어갔고요. 이 전 장관 출국에 관여한 이 외교부 장관과 법무부 장관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재명 대표 역시 국기 문란 사건이다라고 비판을 했는데요. 이 민주당의 목소리 들어보시겠습니다. 중대 범죄 피의자 혐의를 받고 있는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외교관 신분으로 해외로 도피시킨 겁니다. 피의자 이종섭 대사 임명 대통령 범인 도피 특검으로 수사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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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가 최고위원회의에서는 웬만하면 이런 일종의 집단행동 비슷한 모양을 안 만들려고 참 노력했습니다. 처음이죠. 그만큼 이 사건이 심각하다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대통령까지 포함된 국기문란 사건입니다. 이종섭 호주대사 임명을 즉각 철회하고 그를 국내로 압송해야 합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이종섭 대사가 이 혐의를 전면 부인하기도 하지만 대사직 수행 중에도 수사에 적극 협조하겠다 그런 입장을 밝혔다면서 공직자로서 공무 수행을 위한 출국이다라고 반박을 했습니다. 또 호주는 방산 협력이 중요한 국가이고 이 대사 자리를 오래 비워둘 수 없기 때문에 전략적으로 국방부 장관은 여기만 전문가를 임명한 것이다. 이 외교에 있어서 정쟁은 안 된다라고 반박을 했습니다. 이 관련해 오늘 나온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목소리 들어보시겠습니다. 수사가 작년 9월 정도부터 진행됐던 것이고 수사에 관해 충분히 협조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호주라는 나라가 그 국방과 관련한 외교 현안이 많은 나라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통령실에서 그런 점들을 고려해서 인사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여야 간의 이른바 이제 설화 공방이 또 벌어졌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이재명 대표의 관련 발언을 두고서 지금 국민의힘에서 아주 강하게 비판을 쏟아내고 있고요. 이에 맞서서 민주당에서는 국민의힘의 전 청년 최고위원이죠. 장해찬 후보가 과거에 올렸던 그 글의 내용을 또 문제 삼으면서 공세를 펴고 있습니다. 이 공방전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뭐 이재명 대표도 어쨌든 본인의 발언에 대해서 사과를 했고요. 어쨌든 이 청자가 기분 나쁘면 화자가 아무리 좋은 의도로 말을 했다고 하더라도 그건 분명한 잘못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장해찬 청년 정치인이죠. 사실 보수 정당에서 보기 드문 차세대 청년 정치인인데 과거에 이런 말을 해서 설화에 휩싸여가지고 매우 안타까운데 지금은 많이 반성하고 있을 거라고 믿고요. 어쨌든 이런 막말이라든가 설화라는 것은 본인의 인지도를 올리고 싶고 어떤 본인들의 진영을 좀 결집시키려고 이런 것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것이 결국 이득보다는 제가 볼 때는 손실이 더 많다. 그래서 특히나 중도 무당층으로부터 외면당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정치인들이 선거가 막바지로 갈수록 절대 해서는 안 되는 큰 포인트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근데 저는 이런 막말은 평소의 언어 습관에서 나오는 거라 생각이 들어요. 갑작스럽게 이런 막말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평소에 그런 말을 자주 쓰기 때문에 그런 말이 튀어나오는 것이고요. 뭐 얼마 전 공천 시즌에도 사실은 뭐 암컷이다 뭐 등등 여러 가지 이야기가 많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정치인이 우리 국민의 어떤 평균적인 언어 수준만 닮아도 괜찮던데 그렇지 못하는 것이 지금 정치 현실이고 또 지금 이번에 공천받은 분들 보면 실제로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우려스러운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과연 고쳐질까라는 데 대한 의문이 솔직히 있습니다. 뭐 당대표를 비롯해서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어떤 부적절한 언어를 쓰는 것인데 이게 사실 뭐 일시적인 어떤 지지층의 결집은 얻을 수 있겠지만 이 상대방 특히 또 이런 약자들한테는 엄청난 상처를 줄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누가 이런 어떤 막말을 좀 덜게 하고 이런 말 하는지 이거에 따라서 선거 결과가 좀 달라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여야의 공천 이제 뭐 사실상 마무리 수순에 들어섰습니다. 이제 관심은 또 선대위원회를 어떻게 구성할까 여기에도 쏠리고 있는데요. 각 당 선대위원장의 윤곽도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네, 이 총선 국면에서 당의 간판이 될 이 선대위원장직을 누가 맡느냐 이게 이제 가장 관심사일 텐데요. 일단 민주당에서는 이번 주 중에 이 선대위를 발족하겠다는 입장인데 이해찬 전 대표의 이름이 다시 거론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4년 전 총선에서 이 당대표로 대승을 이끌었던 만큼 경륜과 능력면에서 어수선해진 당을 추스를 적임자다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여기에 김부겸 전 총리의 합류 가능성도 있는데요. 김부겸 전 총리 측은 오늘 오전 이재명 대표로부터 선대위 참여를 공식 제안받았다면서 잠시 뒤 국회에서 관련 입장을 밝힐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이재명 대표 역시 오늘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서 김부겸 전 총리에게 선대위원장직을 제안했느냐 이런 질문에 통합의 차원에서 공동선대위원장 중 한 분으로 말씀드린 상태라고 했습니다. 목소리 직접 들어보시죠. 공천이 거의 끝나가고 있기 때문에 이제 선대위 체제로 전환해야 될 시점인 건 맞습니다. 선대위 구조를 소위 혁신형으로 할 것인지 여러 가지 논의들이 있습니다. 혁신과 통합은 언제나 다 필요한 가치들입니다.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게 아니라 두 가지를 다 잘 조화시키고 잘 절충하는 것이 더 중요하겠죠. 전 총리님께 선대위원장직 제안하신 건가요? 네. 네. 우리가 통합의 차원에서 공동선대위원장직 한 분으로 그럼 다른 국민의힘의 선대위원장은 외부인 사영입이라든지 아니면 공동체제가 아니고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단독 선대위원장 체제가 검토되고 있다고 합니다. 네, 복수 언론 보도들을 종합해보면요. 국민의힘은 외부 인사가 아닌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직접 선대위원장을 맡아서 남은 31일 선거운동을 이끌 걸로 보입니다. 국민의힘 고위 관계자는 MBN에 한동훈 위원장 원톱의 선대위 구성을 논의하고 있다라고 전했는데요. 이 한동훈 효과로 당 지지율이 오르고 있는 데다가 총선 불출마로 자기 선거에 얽매이지 않고 전국 유세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동훈 위원장 역시 오늘 출근길 기자들과 만나 저는 이 선거를 지휘하기 위해 불러나온 당대표라면서 이 선대위원장 견임 가능성을 시사하기도 했는데요. 목소리 듣고 오시죠. 저희는 우리 모두 최선을 다하는 체제입니다. 그리고 뭐 축구에서 얘기하듯이 뭐 쓰리톱 이런 걸 얘기하던데 이재명 대표는 바쁘시잖아요. 재판 가셔야 되고 하니까 혼자서 선거를 지휘하시기가 어려울 겁니다. 저는 이 선거를 지휘하기 위해서 불려 나온 당대표입니다. 그래도 여권 안팎에서는 몇 명이 함께하는 체제가 더 낫지 않느냐 지금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나 봅니다. 관련해서 장동혁 사무총장이 또 언급을 했죠. 네, 이 국민의힘 영입 인재였던 고동진 전 삼성전자 사장을 비롯해서 윤희숙, 이상민 후보가 선대위에 합류할 것이다 라는 보도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장동혁 사무총장은 우리 당에서 확장성과 이 상징성을 갖고 있는 분들을 포함시켜서 역할을 맡겨야 한다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거론된 분들은 저희가 생각할 수 있는 범주에 있는 분들이라면서 각자 선거를 뛰어야 하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할을 해준다면 선대위에서 함께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여야 공천 작업 말씀드린 대로 이제 끝내기 수순에 들어갔는데요. 지난 주말에도 일부 지역의 공천 작업이 이루어졌습니다. 먼저 이 민주당에서 가장 눈에 띄는 거는요. 친문계의 아주 부정적인 평가 속에도 이재명 대표가 7년 만에 복당시킨 인물이죠. 이현주 전 의원이 친명계 인사를 제치고서 경선을 통해서 본선에 티켓을 따냈습니다. 네, 민주당 선관위가 지난 9일에 4개 지역구의 경선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 가운데 민주당에 복당한 이현주 전 의원이 이재명 대표의 측근으로 분류되는 이현욱 전 경기도시공사 사장과 친문계 박성민 전 청와대 청년비서관을 따돌리고 공천을 따냈는데요. 이전 의원의 경우에는 경기 광명과 부산에 출마를 했었는데 이 지역 기반 없이 용인 정 경선에 갑자기 투입됐는데도 높은 인지도를 무기로 승리를 거둔 것으로 분석이 됩니다. 홍영표 의원이 탈당해서 전략선거구로 지정된 것이죠. 인천 부평 을입니다. 여기에서도 경선이 치러졌는데요. 과거 이 천안함 관련해서 발언을 해서 천안함 관련한 발언으로 논란이 됐던 박선원 전 국가정보원 차장이 공천을 따냈습니다. 네, 박선원 전 차장은요 민주당 영입 인재로 반미 성향 조직 삼민투의 연세대 위원장을 지낸 인물입니다. 미국 문화원 전거 사건으로 수감 생활을 했고요. 과거 천안함 선체 결함설을 주장해서 논란이 되기도 했거든요. 그런 박 전 차장이 친명계 이동주 비례대표 의원을 꺾고 경선을 통과를 한 겁니다. 또 문희상 전 국회의장의 아들 문석균 김대중 재단 의정부 지회장은 의정부 갑 경선에서 졌거든요. 이 오영환 의원의 불출마 선언에 따라서 전략 지역으로 지정돼 지난 8일에서 9일 치러진 이 지역 경선에서 당 영입 인재 1호 박지혜 변호사에게 패배했습니다. 민주당은 오늘 밤에도 주요 관심 지역의 경선 결과를 발표합니다.
대표적인 비명계죠. 박용진 의원하고요. 또 친명 강경파로 분류되는 정봉주 전 의원의 서울 강북을 대결 결과가 오늘 나옵니다. 네, 이 현역 의원 평가 하위 10%에 포함돼서 감산 페널티를 받고도 경선 결선에 오른 비명계 박용진 의원인데요. 이 박 의원의 본선행 여부가 오늘 밤에 결정이 됩니다. 일단 1차 이 3인 경선에서 탈락한 이승훈 변호사가 친명으로 분류가 되기 때문에 이 결선에서는 그 친명표가 정전 의원으로 갈 가능성이 있어서 이제 결과가 주목되는데 어쨌든 이 같은 불리한 조건에서도 박 의원이 승리를 한다면 상당한 파란이 일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해 박 의원은요, 이 결선 투표를 앞두고 한 라디오 방송에서 민주당을 위한 대반전이 벌어질 것이다 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경선 결과가 어떻든 거취에는 변함이 없다라면서 이 탈당 가능성은 부인했는데요. 들어보시겠습니다. 저의 그런 약간 바보 같은 결정이 민주당을 위한 대반전을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가 있고요. 정치적 손해에 막 발끈해버리고 또 눈앞에 이게 민첩하게 이렇게 움직이는 거. 그래서 이리 붙고 저리 붙는 정치를 똑똑한 정치라고 한다면 저는 그냥 바보 할랍니다. 예. 그래서 바보가 되더라도 만일에 선거 결과가 뭐 뜻하는 바가 아니더라도 그런 묵묵한 정치, 바보 같은 손해보는 정치가 되더라도 민주당이 국민적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더 노력을 하려고 합니다. 민주당의 공천 잡음 이제 정리되는 단계지만요. 오늘은요, 이 경선에서 탈락한 비명계 의원의 탈당 사례가 또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표를 아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네, 바로 전혜숙 의원인데요. 비명계로 분류되는 전 의원은 최근 경선에서 친명계인 이정헌 전 JTBC 앵커에게 패했습니다. 전혜숙 의원은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에서 내 역할은 다한 것 같다. 이제 떠나려 한다면서 탈당을 선언했습니다. 전 의원은 회견에서 이재명 대표를 향해서 날선 비판을 쏟아내기도 했는데요. 인천 개항을도 신진에게 양보해야 현역 물갈이 공천 혁신이라면서 이 대표에게 지역구 양보를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목소리 직접 들어보시죠. 이재명 대표는 개항을 출마와 법원 출두로 바쁜데도 총선 지휘까지 하고 있습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총선 불출마를 선언하고 시작했습니다. 중도층 국민들 보기에 누가 더 혁신적으로 보일까요? 이재명 대표도 현역 의원입니다. 그 논리라면 개양을도 신진에게 양보해야 현역 물갈이 공천 혁신하는 것 아닐까요? 민주당에서의 저의 역할이 다한 것 같습니다. 이제 민주당을 떠나려 합니다. 전 의원의 지역구는 서울 광진구 갑입니다. 국민의힘의 공천 작업도 마지막 수순인데요. 주말에 이루어진 경선 발표에서 이 친윤 강세 또 현역 불패 이 현상이 또 여전했습니다. 네, 국민의힘이 주말에 내놓은 일부 지역 공천 결과 친윤계 핵심 박성민 의원이 울산 중구 공천자로 확정이 됐습니다. 세 명이 치른 경선에서 과반을 얻어서 결선 없이 승리를 한 건데요. 이에 따라 일찌감치 불출마를 선언한 장재원 의원 이외에 권성동, 윤한웅, 이철규 의원 등 친윤 핵심들이 모두 이 본선 티켓을 따냈습니다. 김기흥 전 대통령실 부대변인도 인천 연수 을 경선에서 민현주 전 의원을 꺾었습니다. 영남에선 다섯 곳 중에서 그 네 곳에서 승자가 가려졌는데요. 그중 부산 사하구 을에서는요. 조경태 의원이 현역이죠. 조경태 의원이 종호윤 전 대통령실 행정관의 승리에서 6선에 도전하게 됐습니다. 물론 이제 이를 두고 말씀하신 것처럼 상대적으로 잡음이 없는 공천이다 이런 평가도 나오지만 현역 교체 비율이 낮고 또 친윤계 대부분이 생존을 하는 등 무감동 공천이다 이런 지적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여야 주요 정당의 이 선대위원장 윤곽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민주당에서는요, 이해찬 전 대표 그리고 김부겸 전 총리의 이름이 유력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이름이 단수로 나오는데 일부에서는 그래도 공동체제가 낫지 않느냐 이런 의견도 나오는 모양입니다. 자,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근데 물론 선대위원장은 사실 권한이 별로 없습니다. 이미 공천이 다 끝났기 때문에 선거운동을 사실은 뭐 하는 그다음에 또 뭐 유세를 나가는 뭐 이 정도 역할만 있는 것이잖아요. 근데 지금 민주당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통합형으로 이제 많이 구성을 하려고 그랬는데 제가 알기로는 아마 임종석, 이탄희 뭐 이런 분들한테 이제 부탁을 했지만 다들 사양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지금 김부겸 전 의원이 이제 전 총리가 이제 아마 수락을 할 것 같습니다. 아마 이제 김부겸 전 총리 같은 경우는 이 선거 이후를 좀 바라보는 게 아닌가 싶어요. 왜냐하면 지금 그동안
당에 대한 사실상 이제 정계 은퇴로 이제 비춰졌는데 본인 아마 정치를 다시 하겠다는 좀 욕망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선거에 어떤 식이든지 좀 기여를 해야지만이 다음에 어떤 이 장이 펼쳐진 상황에서 본인의 역할이 있다고 판단하는 것이고 이해찬 전 대표도 이번에 상당히 좀 상처를 입었죠. 왜냐하면 본인이 요청을 했던 임종석 전 실장에 대한 공천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 선거 경험이 많기 때문에 이제 이러는 것 같고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좀 단촐합니다. 그리고 또 뭐 여러 명 이제 지금 선대위에 들어온다고 그러는데 사실 별로 의미가 없어요. 왜냐? 지역구에 다 출마한 분이기 때문에 그분들 좀 이렇게 띄워주기 위한 그런 용이지 사실상 이제 한동훈 위원장이 국민의힘과 그다음에 비례정당인 국민의 미래 동시에 지금 선거운동을 다 뛰기 때문에 아마 국민의힘은 원탑 형태가 가는 것들이 아마 거의 기정사실화 되는 것 같습니다. 네. 민주당 같은 경우는 뭐 예를 들어서 이재명만 가지고도 안 되지만 이재명 없이도 안 되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가 선대위원장으로 가는 것은 당연한 상황인 것 같아요. 하지만 또 이재명 대표의 여러 가지 어떤 선거의 상황을 보완해 주기 위해서 이해찬 대표가 나서서 어떤 전체적인 상황을 그립감을 가지고 좀 조율을 하고 그다음에 김부겸 전 총리가 어떤 중도의 이미지를 어떤 어필을 할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탄희 의원이 꼭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어찌됐든지 간에 지금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일약 스타로 떠오르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저희 민주당에서 법사위 때 상황을 보면 민주당 의원들이 한동훈 비대위원장과 설화를 주고받았는데 당시 법무장관 시절에 네, 맞습니다. 네. 근데 다만 좀 많이 밀렸다는 평가들이 있지만 단 한 명, 이탄희 의원이 차분하고 조근조근하게 이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압도했다라는 평가들이 있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젊은 정치인을 키우는 의미도 있어서 저는 이탄희 의원까지 꼭 추가로 선대위원장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이탄희 의원은 이제 판사 출신이죠. 그다음에 지난번에 사법농단 사건 그것과 관련해서 이제 폭로를 하고 이런 걸로 유명세를 얻었고요. 지역구 초선 의원인데 이번 총선에 불출마를 선언을 했습니다. 여야의 비례대표 공천 상황도 보겠습니다. 국민의힘의 비례정당인 국민의 미래가요. 내일부터 공천 신청자들을 상대로 해서 면접 심사에 들어갑니다. 그런데요. 공천을 희망하는 신청자가 무려 530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네, 맞습니다. 국민의 미래에 따르면 지난 3일부터 9일까지 엿새간 비례대표 후보 공천 신청을 받은 결과 530명이 응모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부적격자로 판단돼서 그 배제가 된 30여 명을 제외하고서는 내일부터 14일까지 사흘간 면접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최종 후보는 46석인 이 비례대표 의석수를 고려해서 한 40명 정도로 확정이 될 전망인데요. 우선 이 신청자 면면을 좀 보면요. 이뇨한 전 혁신위원장이 비공개로 공천을 희망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또 국민의힘 영입 인재들이 대거 도전장을 낸 것도 눈에 띄는데요. 사격 국가대표 출신 진종호 씨와 진양해 전 아나운서도 이름을 올렸고요. 용산 대통령실 출신 중에는 안상훈 전 사회수석 그리고 천효정 전 부대변인이 공천을 신청을 했습니다. 또 이 과거 민주당에서 활동을 했던 조배숙 전 전북도당 위원장 등 호남 인사도 다수 포함이 됐습니다. 국민의 미래는요. 다음 주 초까지 심사를 마치고 후보를 확정할 것으로 알려졌는데 국민의힘 장동혁 사무총장은 비례 후보로 신청하지 않은 분 중에서도 충분히 추천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 530명의 비율 이게 이제 한 40명 정도 후보를 확정한다 그러면 이게 13대 1의 경쟁률이 되는 거고요. 이제 당선권이 한 20명이라고 본다면 그 경쟁률은 더 올라갑니다. 거의 한 26대 1이 되는 겁니다. 이 공천 경쟁률을 어떻게 뚫고서 또 누가 뚫고서 과연 후보가 될지 관심이 모아질 수밖에 없는데 이뇨한 전 혁신위원장이 비례대표 공천을 신청을 하면서 결국 이제 이뇨한 전 위원장이 국민의 미래의 키를 잡고 갈 수도 있겠다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인 전 위원장은 앞서 혁신위원장 활동을 통해서 대중적인 인지도를 갖춘 데다가 전남 순천 출신의 호남 토박이라는 장점도 가지고 있어서 비례정당 선대위원장으로 나설 경우 중도 외연 확장에 도움이 될 거다 이런 평가가 나오는데요. 최근 인요한 전 위원장이 인천 계양을에 출마한 원희룡 후보의 거리 유세를 지원했고 또 서울 광진을의 오신환 후보의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참석하는 등 공개 행보를 늘려오고 있는 점도 역할론에 힘을 싣고 있습니다. 다만 아직 여권 내부에서는 신중한 모습인데요. 장동혁 사무총장은 인요한 위원장의 역할론을 두고 아직 결정된 건 없다고 했습니다. 앞서 이제 인요한 위원장을 두고는 장점이 많은 분이라고 평가했던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즉답을 피했는데요. 들어보시죠. 인혁신위원장님이
비례대표에 신청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선거 치르면서 어떤 역할 기대하고 계신지도 좀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비례대표 신청자가 굉장히 많고 아직 비례대표 후보가 결정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제가 뭐 그렇게 말씀드리는 건 적절하지 않아 보입니다. 저는 많은 분들이 함께 힘을 합쳐 일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주도하는 더불어민주연합은요, 민주당 제외하고 이제 모두 10석을 받기로 한 그 연합 세력들의 후보들이 모두 확정된 상태입니다. 이들은 상위 순번을 받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다면 사실상 국회의원이 된 거나 마찬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 그런 만큼 이들의 어떤 검증 문제도 상당히 심각하게 거론이 돼야 될 겁니다. 관련해서 지금 여당에서는 벌써부터 이들의 이 과거 활동을 둘러싸고서 논란을 제기하고 있고요. 또 일부 후보에 대해서는 벌써부터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앞서 민주당과 연합세력 측은요, 당선 안정권으로 분류되는 비례 20번 안에 진보당 3명, 새진보연합 3명, 시민사회 측 4명을 각각 배치하기로 합의를 했었는데요. 이 새진보연합은 한창민 사회민주당 공동대표, 최혁진 전 청와대 사회적 경제비서관, 그리고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을 후보로 정했습니다. 이 통진당 후신격이라는 평가를 받는 진보당에서는 장진숙 진보당 전 공동대표, 전종덕 전 민주노총 사무총장, 손솔 전 수석 대변인이 확정이 됐고요. 그리고 어제 시민사회목 4명으로 전지의 금융정의연대 운영위원장, 정영희 전 전남 구례군 죽정리 이장, 김윤 서울대 의대 교수, 임태훈 전 군인권센터 소장의 선출이 됐습니다. 지난 6일까지 진행한 민주당 몫의 비례대표 후보자 공모에는 모두 192명이 신청을 한 걸로 전해졌고요. 서류와 면접 심사 등을 거쳐 조만간 분야별 최종 후보를 압축할 예정입니다. 더불어민주연합에 참여한 세력들은요, 이 시민사회 측에서 추천한 여성 후보를 비례 1번으로 하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따라서 어제 확정된, 아까 저희가 이제 사진으로도 보여드렸는데요, 그 시민사회 쪽 대표 4명 가운데서 여성인 전지의 금융정의연대 운영위원이 1번에 배정이 돼서 사실상 국회의원의 당선이 확정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런 전지의 위원의 과거 이력을 두고서 지금 논란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네, 이 전지 운영위원이 반미 성향으로 평가받는 결의 하나라는 단체에서 활동했던 그 전력이 여권 등으로부터 공세의 빌미가 되고 있는 인데요. 먼저 이 결의 하나는 통진당 후신격인 진보당과도 이게 긴밀한 관계로 알려져 있는데, 각종 시위 등에서 함께 행동해 왔던 것으로 전해집니다. 관련해 전 운영위원은요, 2년 전에 한미연합 군사훈련 반대 집회에서 직접 발언을 하는 등 적극적으로 관련 집회에 참석을 해왔던 것으로 알려졌는데, 또한 이 전 운영위원이 활동해온 단체는요, 야권 비례연합을 주도하고 또 시민사회 측 후보 상임심사위원을 맡은 조모 씨가 이사장인 것으로 전해져서 심사 공정성을 두고 뒷말을 낳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전 운영위원은요, 이 심사위원단 점수에서 만점을 받았다고 합니다. 여권은 시민사회 몫으로 선출된 다른 후보들에 대해서도 문제 삼고 있습니다. 전영희 전 이장은 지난해 전국 여성농민회 총연합회 통일선봉대 대장을 맡아서 경북 성주시에서 열린 사드 배치 반대 시위를 주도했던 인물입니다. 또 임태훈 전 군인권센터장은 2018년에 군 계엄문건 의혹을 제기한 인물인데요. 계엄령 검토문건 작성을 지시하고 윗선에 보고한 의혹을 받았던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은 최근 검찰이 내란 모의 혐의에 대해서 무혐의 처분을 내린 바 있습니다. 여권에서는 이미 당선권 내에 통진당 후신격이라는 진보당 몫의 비례대표 후보 3명이 있는 상황에서 시민사회 추천 인사 중에도 이렇게 진보 성향 단체 활동가들이 대거 포함된 점을 들어서 사실상 자력으로 의석 확보가 어려운 인사들에게 민주당이 의회 진출의 길을 열어줬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권은 오늘도 종북 등의 표현까지 써가면서 집중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네, 국민의힘 윤재호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주도한 기형적 선거 제도를 통해서 반미 종북 세력에게 국회 문을 열어줬다라고 직격을 했고요. 김경률 비대위원은 진보당 계열 인사가 위장 전입해서 비례대표 순위에 올랐다는 의혹이 언론과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퍼지고 있다라고 했는데요. 한동훈 비대위원장 역시 이 한미연합훈련 반대 시위를 벌인 시민단체 출신의 전지의 운영위원이 비례후보 1번에 오르는 걸 집중 비판했습니다. 관련 발언 들어보시죠. 민주당 위성정당의 비례에 면면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비례 1번 후보의 경우에는 한미연합훈련 반대와 주한미군 철수를 외치던 단체의 대표 출신입니다. 비례 1번이라는 것은 그 정치 세력의 이 방향성,
그리고 정책과 공약을 보여주는 어떤 상징과 같은 존재입니다. 민주당의 이번 총선 공약은 한미연합훈련 반대와 주한미군 철수입니까? 반미입니까? 그렇지 않고서는 이런 인사가 비례 1번으로 선정되는 것을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맞으면 맞다, 아니면 아니다 라고 답변하시고 그리고 국민 앞에 설명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건 좀 너무한 것 아닙니까? 네, 이런 여권의 비판에 민주당 측에서는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정당 투표 기호 확보를 위한 수싸움, 이것도 역시 치열해지는 분위기입니다. 네, 현재 이 원내 1, 2당인 민주당과 국민의힘은요, 이 비례대표 후보를 내지 않기 때문에 비례대표 투표용지에는 1번과 2번 없이 3번부터 시작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 거대 양당의 위성 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과 국민의 미래는요, 유권자들이 지역구와 비례대표를 나란히 투표할 수 있도록 각각 이 투표용지 첫째 칸, 그리고 둘째 칸인 기호 3번과 4번을 노릴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 공직선거법에 따르면은 이 정당 기호라는 것은요, 이 현역 의원이 많은 순서대로 결정이 되기 때문에 이 조만간 국민의힘이 이 국민의 미래에 최소 8명에서 최대 15명 규모로 의원을 현역 의원을 파견할 거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두 번째 칸, 즉 이 기호 4번을 위해서 이 더불어민주연합 파견 규모보다는 적어야 되고 또 6석인 녹색정의당보다는 많은 의석수가 필요하다라는 의미입니다. 민주당 역시 기호 앞번호를 배정받기 위해서 이른바 이제 의원 꿔주기 이거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네, 더불어민주연합의 윤영혁 대표가 지난 8일에 이재명 대표로부터 이 기호 앞번호를 배정받기 위해서 협조를 약속받았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비례대표로서 기호 1번을 위해서 녹색정의당의 현재 의석인 6명보다 많은 현역 의원이 민주당으로부터 넘어올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관련 발언 들어보시죠. 저희는 그 더불어민주당이 지역구에서 기호가 1번이지 않습니까? 네. 제일 위칸에 있기 때문에 가능한 제일 위칸에 위치할 수 있는 그런 번호가 배정됐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 예방하고 적극적인 좀 협조를 요청을 했습니다. 우선 민주당이 자당 소속 의원들의 마음을 얻어서 이쪽으로 보내주는 그런 역할을 해주셔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전폭적인 좀 지원을 요청한다. 이런 당연히 그런 부분을 고민을 하고 있고 이후 상황에 맞게 협조를 하겠다 하는 네. 말씀을 하셨습니다. 민주당이 주도한 야권의 비례정당에 이제 시민사회 측의 활동을 참여를 하고 있죠. 이제 그쪽에서 자신 몫의 후보를 선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이제 1번이 이제 여성분이 될 거고, 근데 그 1번으로 사실상 확정된 분이 과거에 이제 한미 군사연합훈련을 반대하는 등 이른바 반미 활동을 했다 이런 지적을 받고 있고요. 그렇다 보니까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런 점들을 들어서 그렇다면 결국 민주당의 공약이 한미연합훈련 반대 냐 그리고 주한미군 철수냐 결국 반미냐 이렇게 이제 공개 질문을 하고 나서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물론 지금 문제된 그런 인물들이 뭐 보안법이나 이런 거로 위반이 돼가지고 뭐 형사 처벌을 받았다든지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리고 당사자들이 아직까지 이런 여권의 공세에 대해서 반박을 내놓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전해드리지 못했는데요. 나중에라도 반론이 나오면 저희가 전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일단 패널들께서는 이런 공방을 어떻게 보시는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먼저 말씀해 주시죠. 네, 그 전지에 그분께서는 뭐 한미연합훈련에 대해서 반대를 하시는데요. 저희 민주당은 반대하지 않습니다. 다만 어떤 남북관계라든지 동북아의 정세를 이렇게 살펴가보면서 전략적으로 또 연기를 하든 뭐 실행을 하든 그런다는 입장이고요. 참고로 그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김정은 그 국방위원장하고 만났을 때 한미연합훈련을 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전략적으로 해야 된다는 저는 입장이고, 이제 이런 분들이 그 민주 비례 연합에 들어오신 거는 제 민주당의 준연동형 비례대표의 취지, 그러니까 다양한 목소리를 소수정당이 원내에 진입해서 들어보자는 차원에서 저희가 만든 거기 때문에 저희와 모든 것이 정책이 같을 수는 없다, 이런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더불어민주당의 그 로고와 더불어민주연합은 거의 똑같습니다. 민주연합, 연합과 당만 빼고는 똑같습니다. 결국은 민주당이 보증을 서서 결국 소수정당에 들어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민주당이 보증을 선다는 것은 국민들에게 사실은 이런 사람들이라는 걸 보증을 서는 것인데, 지금 이번에 했는 분들을 보면 전지의 이 후보 같은 경우도 보면 최근까지 유엔사 해체라든지 반일운동이라든지 이걸 했던 분이에요.
자, 그리고 지금 진보당 분들 같은 경우는 예전 통진당에 있었던 분들, 또 경기동부연합에 있었던 분들, 이런 분들이 꽤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당의 지금 강령과 당헌이 뭐냐면 결국 한미동맹 파기와 조한미군 철수라든지 유엔사 해체라든지 이걸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진보당 말씀하시는 그렇죠? 거죠? 그렇죠. 네. 자, 그렇다면 이런 분들을 예를 들어서 민주당이 사실상 이제 민주당의 어떤 틀 속에서 국회에 진출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민주당 지금 좀 전에 이재명 대표 그렇게 여당의 공천에 대해서 뭐 이 폐륜 공천이다 등등 이야기를 하시는데 왜 입장을 이야기하시지 않는 거죠?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이 의구심을 갖고 있습니다. 왜 그러면 민주당 과연 그럼 이분들의 가장 기본적인 공약입니다. 이거는 그냥 전략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다면 뭔가 동의하는지 반대하는지를 최소한 이야기해야 될 거 아니겁니까? 그러니까 지금 조국혁신당이 뜨고 있는 거예요. 다음은 제3지대 정당 소식입니다. 조국혁신당과 새로운 미래가 각각 어제 이 민주당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죠. 경남의 봉하마을 그리고 광주를 찾았습니다. 그러면서 진짜 민주당 이 정신을 강조하면서 지지를 호소했는데요. 이낙연 새로운 미래 대표는요. 광주 광산을에 출마하겠다 이렇게 또 지역구를 밝혔습니다. 먼저 이 조국혁신당의 움직임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이 조국혁신당의 조국 대표는요. 어제 경남 봉하마을에 서서 권양숙 여사를 예방을 하고 고 노무현 대통령의 묘역을 찾았습니다. 또 조 대표는 이 봉하마을 노무현 기념관에서 이 경남도당 창당대회까지 열었는데요. 이 자리에서 이 조국혁신당의 창당 정신은 노무현 대통령이 꿈꾸는 나라를 만드는 것이다 라면서 이 노무현 대통령이 못다 이룬 미완의 꿈을 이루자라고 했습니다. 조국 대표는 어제 노무현 전 대통령의 부인이죠. 권양숙 여사의 말을 기자들한테 대신 전하면서요. 지민비조, 그러니까 지역구는 민주당을 찍고 비례는 조국혁신당을 찍자 이런 전략을 다시 한번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네, 조국 대표는 창당대회에서 윤석열 독재 정권을 하루빨리 종식시켜야 하는 운명이 본인에게 주어졌다면서 이 조국혁신당은 윤석열 정권을 깨뜨리는 쇄빙선이 될 거고 민주당을 위시한 민주진보 세력을 앞에서 이끄는 예인선이 될 거라고 말을 했는데요. 권양숙 여사를 예방한 뒤에는 기자들에게 여사께서 당을 만든 것에 대해서 잘했다고 했다면서 이 흐름이 민주당에 도움이 될 것 같고 민주당과 협력을 잘해서 서로 상승 효과를 낼 것 같다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일부 언론은요 조국혁신당이 야권 비례대표 정당들 사이에서 선전하는 그런 움직임을 보이니까 이른바 지민비조 전략이 현실화할 가능성 이걸 또 내다보기도 했습니다. 네, 조국혁신당 관계자는 어제 국민일보와 통화해서 조 대표의 지역구 출마 등 여러 가능성을 열어두고 검토하고 있다고 전하면서 당초 목표 의석은 10석이었지만 12석까지 보고 있다라고 말하기도 했는데요. 이 지민비조 전략을 총선표어로 밀면서 보다 공격적인 선거 전략으로 전환하는 기류입니다. 국민의힘에서는요. 조국혁신당의 이 지민비조 전략에 대해서 이건 방탄동맹일 뿐이다. 이렇게 또 강하게 질타했습니다. 네, 국민의힘 윤재욱 원내대표는요. 오늘 비대위 회의에서 이 과거 같으면 범죄에 연루된 전과자들은 공직과 거리를 두고 자중하는 것이 국민의 상식이었다라면서 그런데 이 자신의 죄를 뉘우치기는커녕 이를 검찰의 탄압으로 호도하고 나아가 국회에까지 들어와서 이 자신들의 사법 리스크를 방어하려 하는 것은 법과 유권자에 대한 조롱이다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시민 비전은 한마디로 소망적 사고이며 국민을 우습게 보는 오만한 발상입니다. 그 어떤 미사 요구로 합리화한다 해도 시민 비전은 결국 사법 리스크를 방어하려는 방탄동맹에 불과합니다. 이번 총선에서 민주당과 더불어민주연합, 조국혁신당의 수상 같은 심판을 내려주시고 지역구는 국민의힘, 비례는 국민의 미래를 찍는 지국 비국 투표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아시다시피 조국 대표는요 자녀 입시 비리 혐의 등과 관련해서 2심에서까지 유죄를 선고받았고요. 그런데 이런 이 자신의 사법 리스크를 비롯해서 또 최근에 황운하 의원, 그러니까 민주당을 탈당해서 지금 조국혁신당에 입당을 했는데 황 의원 같은 경우는요 울산 선거 비리 사건과 관련해서 또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국 대표는요 상급심에서 유무죄를 다룰 헌법적 기본권이 누구한테나 있다 이런 입장을 내놨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1, 2심에서 유죄 판결 받은 거 이거 중요하지 않고 확정 판결, 그러니까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이 아직 나지 않았기 때문에 얼마든지 정치할 수 있다. 지금 이 점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조국 대표는 어제 기자간담회에서 징계 또는 사법 리스크를 안고 있는 인사 영입 논란에 대한 취재진의 질문이에요. 본인과 황운하 의원도 정치인이기 이전에 대한민국 국민이기 때문에
하급심에서 유죄가 났다고 할지라도 상고로 유무죄를 다툴 수 있는 헌법적 기본권이 있다면서 이게 보장이 안 된다면 민주공화국이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또 조국 대표는요, 몇몇 보수 언론이 전두환 정권에서 온갖 범죄 행위를 했음에도 어떤 기소도 받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그런 사람들이 윤 정권과 싸우다가 수사받고 기소가 되거나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에 대해 왈가왈부하는 건 적반하장이다라고 했습니다. 윤 정권과 싸우다가 수사를 받고 기소가 되거나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 이게 이제 누구를 의미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이제 본인하고 황운하 의원에 대해서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자녀 입시 비리, 그다음에 울산 선거 게임, 이런 것들이 윤 정부하고 싸우다가 그 받은 혐의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생각해 볼 여지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다음은 이낙연 대표의 새로운 미래 소식도 살펴보겠습니다. 이 대표가 어제 광주에 내려가서요, 광주 광산을에 출마하겠다 이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이 지역구에는요, 이 대표적인 친명계 의원이죠, 민형배 의원이 민주당 후보로 나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이낙연 새로운 미래 공동대표는요, 어제 광주를 찾아서 이 광주가 키운 민주당이 처참하게 무너졌다라면서 이 새로운 미래가 김대중 정신을 지키는 진짜 민주당의 씨앗이 되겠다라면서 이 광주 광산을 출마를 공식 발표했습니다. 보시겠습니다. 윤석열 정권을 도와주는 이재명 민주당은 이 나라 민주 세력을 배반하고 광주 정신을 배신했습니다. 저희 새로운 미래가 김대중 정신을 지키는 민주 세력 재건을 위한 진짜 민주당의 씨앗이 되겠습니다. 저는 광주 시민들의 의견을 폭넓게 들은 결과 광산을에서 출마해 치르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낙연 공동대표는 출마 선언을 하면서요, 이 민형배 의원을 지적하는 듯한 그런 발언도 해서 또 눈길을 끌었습니다. 네, 광주 광산을이 민주당의 텃밭이고 친명계로 꼽히는 민주당 민형배 의원의 지역구죠. 이 민주당이 광주 8개 지역구 가운데 7개 지역에서 공천을 이미 했는데 지금까지 현역 의원 가운데 공천이 확정된 게 민형배 의원밖에 없습니다. 이낙연 대표는 이재명 민주당의 이번 공천을 보면 광주에서 큰 정치인이 나올 수가 없다면서 이재명의 민주당은 호남 정치인의 싹을 자르고 있다고 비판을 했습니다. 이른바 본선 맞상대인 민형배 의원을 겨냥한 듯한 발언으로 해석할 수가 있는데요. 관련해서 이낙연 대표 측 관계자는 민주당의 심장인 광주에서 친명계 현역을 직접 상대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이낙연 대표가 이제 진짜 민주당 이걸 강조하면서 광주 광산을에 출사표를 던지니까요, 민주당 안에서는 이거 혼란 부채질하는 거다, 이런 비판이 또 나왔습니다. 네, 민주당 경기 하남갑 지역구의 전략 공천을 받은 추미애 전 법무장관은요, 오늘 한 라디오 방송에서 이낙연 전 대표를 향해서 김대중 전 대통령이 들었다면 아마 진노했을 거라면서 이 김대중 정신에서 한참 벗어나 있다고 비판을 했는데요. 그러면서 지금 야권 세력의 혼란을 부채질하는 건 나중에 역사적 책임을 크게 져야 할 거라고 지적했습니다. 추 전 장관의 목소리도 듣고 오시죠. 김대중 대통령님이 들으셨다면 아마 진노하셨을 것 같고요. 김대중 정신에 한참 벗어나서 아주 큰 실망을 끼쳐드리고 있는 거죠. 민주주의 역행을 불러낸 검찰 독재 세력과 싸워야 되는데 당 밖을 뛰쳐나가서 국무총리를 하시고 당 대표를 지내신 분이 예. 오히려 분란을 일으키고 지지 세력에게 혼란을 부채질한다 그러면 나중에 그 역사적 책임 크게 져야 될 것입니다. 민주당 송영길 전 대표가 옥중에서 창당한 소나무당의 소식도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일부 언론이 보도를 했는데요. 송 전 대표도 이 옥중에서 출마를 하는데 비례대표가 아니고 지역구로 나갈 것이다. 그리고 그 지역구는 광주가 될 것 같다. 이런 소식을 또 전했습니다. 네, 더 팩트라는 매체는 옥중 출마를 선언한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가 출마 선거구로 광주 서구 갑을 결정했다고 전했는데요. 앞서서 이제 민주당이 8개 지역구 중에 7개 공천을 확정했다고 했는데 아직 공천이 안 된 한 개의 지역구입니다. 송 대표는 지난 7일에 지인에게 보낸 친필 서한을 통해서 광주나 김대중 전 대통령의 정치적 고향인 목포 중에서 한 지역에 출마하겠다는 결심을 밝힌 바 있었는데 결국에는 광주 서구 갑으로 최종 선택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송 대표 측 관계자는 어제 광주 서구 갑을 검찰 독재 정권 심판의 진원지로 삼아서 정권교체 희망의 불씨를 살리겠다는 의중이 반영된 결과라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조국 혁신당의 대표를 맡고 있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지금 2심까지 징역형의 유죄 판결을 받았고요. 민주당 탈당해서 합류한 황운하 의원 역시 1심에서 징역형의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뿐만이 아니고 검찰에서 잇따라 징계를 받았거나 뭐 해임까지는 아닙니다. 하여튼 강한 중징계를 받았던 그런 전직 검사들이 또 줄줄이 조국 혁신당에 합류를 하고 있습니다. 또 지난 정권에서의 어떤 비리 혐의 등과 관련해서 수사를 받고 있는 인물들도 일부 조국 혁신당에 합류를 했습니다. 이를 두고서 여권 안팎에서는 결국 무슨 조국 혁신당이 피의자나 범죄자들의 소두가 된 거냐 이런 지적까지 내놓고 있는 겁니다. 이런 지적에 대해서 조국 대표가 얘기를 했습니다. 정치인이기 이전에 대한민국 국민이기 때문에 하급심에서 유죄가 났다 할지라도 상고로 유무죄를 다툴 수 있는 헌법적 기본권이 있다. 그것이 보장이 안 된다면 민주공화국이 아니다. 이런 답을 내놨습니다. 이게 과연 거기에 합당한 답변인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조국 전 장관의 답변이 이렇습니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뭐 누가 창당을 못하게 했나요? 다 창당하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문제는 지금 검찰, 윤석열 정권의 어떤 뭐 검찰의 탄압이다 이야기를 하는데 이거는 지금 법원에서 다 판결한 겁니다. 자, 그리고 본인 부인은 징역 4년을 받아서 이미 대법원 확정 판결을 받아서 형사 알고 지금 나왔지 않습니까? 그걸 어떻게 설명할 건가요? 이것도 그 윤석열 정권의 탄압인가요? 본인이 지금 그 자녀의 입시 비리 때문에 지금 다 이렇게 실형이 선고됐고 더군다나 지금 당대표가 징역 2년이 선고된 사람이고 그다음에 여기 민재 1호 신장식 대변인은 본인 음주와 무면허 운전 4가지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의원 영입으로 황운하 의원 같은 경우는 지금 1심에 징역 3년이 선고된 사람이에요. 그리고 지금 거기 보면 박은정 지금 부장검사 같은 경우는 법무부에서 해임 결정이 났고요. 나머지도 지금 수사와 재판을 받고 있는 사람이 많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 결국은 문재인 정부에서 형사 피고인들이나 어떤 징계를 받은 사람들의 피난처가 되고 있는 게 아닌가. 이제 그런 지적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누가 정당 못 찬당합니까? 하는데 문제는 이거 국민들에게 어떻게 비춰질까라는 부분이죠. 네. 뭐 지금 조국 대표가 출마하는 상황이 비정상적인 상황인 건 분명한 것 같아요. 근데 다만 조국 신당에 대해서 지지율이 양당, 거대 양당을 제외하고는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것은 분명하게 조국 대표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있다. 혹은 조국 대표가 검찰에게 좀 탄압을 당했다라고 서운해하시는 국민들이 분명히 있다. 왜냐? 이 여론조사라는 거는요. 국민의 마음을 숫자로 객관화시켜서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면에 있어서 조국 대표가 좀 힘을 받고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비정상적인 상황이 너무 분명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저희는 1분 뒤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아까 이현종 의원께서 말씀하신 부분 중에서요, 이제 조국 전 장관의 부인인 정경심 교수가 형기를 다 치웠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확인을 해보니까 아직 형기 만기는 안 된 거고요. 가석방 상태에서 지금 나온 상태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바로 잡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오후 1시에 더 핫한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